제가 어전에 네. 촬영을 하다가 맞아요. 그 약간 문득 든 생각이었어.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아까 저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물어 못 봤어요. 어 맞아. 그때 궁금했던 게 있는데. 어 뭐야? 뭘까요? 몰라요. 아니 오빠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되게 그런 거 막 있잖아요. 어떤 그 이화 여자대학교도 있고 너무 막 예쁘지. 막 그 성신 여대 네, 여대 막 이런 맞아요. 데도 있고 되게 여대가 우리나라 진짜 많은데 아니 북한에는 그럼 여대가 있나 없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. 나도 궁금하다 갑자기. 그래서 너는 대학교에 다녀봤으니까 다 알 것 같아. 아니야 대학교 다니는 거 다 아는 건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 오빠. 아 몰라? 진짜 대학 여대가 아, 있어? 여러분 저는 진짜로 너무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. 진짜? 근데 그래가지고. 나도 진짜 여대가 있는지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. 진짜로? 어. 아 진짜 하나도 없어 그러면?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, 모르겠어. 얘도 지금 모른다니까 어쩌겠어요. 모른다는데 모른다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문가가 있다면 좀 서칭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. 오 좋아요. 북한에도 연애가 있는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.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지금 막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까. 모르겠어. 그래서 혹시 뭐 실제 어떻게 알겠어요? 그러니까 모르지 사람 이름. 네. 그러니까 이게 앞서 가야지. 사람 이름? 가야지. 뭐? 이렇게 가야지.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네. 좀 알려주십시오. 나 여러분 댓글 알려주세요. 안녕. 안녕. 이거 괜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? 아 진짜로 오빠 책임인 거 알지? 오케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안녕. 빠이. 빨리 들어가.